안녕하세요. 에버그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헌터 백합 구경셋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트는 파괴자의 세트 6개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무기는 점화기 세트 2개를 착용해 주시면 되고, 장신구는 불꽃 백합과 힘의 부적, 망토는 인테그랄라스 망토, 통달은 열감지 통달, 벨트는 군수품 허리띠를 착용해 주시면 됩니다. 옵션은 모든 부위에 경험치를 넣고 힘과 신속, 능력률, 추가 골드를 적당히 배분해 주시면 되고, 특풍 피해가 들어간 곳은 허연 피해를 필수적으로 넣어주시고, 바지, 신발과 같은 이속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는 이속을 필수적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스탯은 신속 6 대회, 능력률 32% 대회, 그리고 경험치는 3400% 이상, 골드는 2500% 이상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 하단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법 부여인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무기의 슬레이어입니다. 현재 슬레이어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정예 및 보스 크리처에 대한 명중 확률이 5초 동안 100%가 아니라 데미지가 5초 동안 100% 증가입니다. 그러므로 이 슬레이어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머리에도 슬레이어가 있는데요. 무기 슬레이어와 효과는 다르지만 이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평타는 폭발탄으로 해주시고, 액티브는 자력함정과 열감지, 속사로 해주시고, 패시브는 예광탄과 관통탄, 제자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폭발탄과 열감지, 속사는 주력 딜이기 때문에 만렙을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용병인데요. 원래 헌터 등반셋은 힐러 3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석을 아끼기 위해서 힐러 1명 대신 기본으로 주는 전사를 대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등반할 때는 궁수가 더 좋을 것 같지만, 경작할 때에는 궁수의 이 적을 얼리는 패시브 효과가 오히려 몹을 모으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0층에서 경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맵을 확인해주시고, 정글 맵이네요. 적을 한 대 치고 무빙, 한 대 치고 무빙하는 방식으로 적당히 몹을 모아줍니다. 죽었네요. 모아준 다음에 자력함정 쓰고 열감지로 적을 쓸어버리시다. 다음은 열감지가 쿨이기 때문에 적당히 무빙해서 몰도 모으고 소용돌이와 속사로 적을 쓸어줍시다. 이게 한 콤보입니다. 이 콤보를 계속 반복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자력함정과 열감지, 소용돌이와 속사 계속해주시면 되고, 보스 나올 때까지 맵 보시면서 잠옷들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나왔네요. 열광탄 누적까지 기다리고 딱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이제 스킬을 난사해 줍시다. 네, 55초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1분 내외로 클리어 할 수 있는 층수에서 경험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뒷자리가 0과 5로 끝나는 층이 보스 중 체력이 가장 적은 카라가 나오는 층수이기 때문에 5층 단위로 공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